반갑습니다. 정국에 계신 메가스터 댄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 대 수학의 이현 선생입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2019학년도 6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이 5월 달에는 좀 집중이 잘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어 6월 달에 큰 시험이 있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준비 잘안 됐을 거야. 그리고 모든 학력평가보다도 지금 고 3들이 치는 모의평가에 시선이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1 2. 특히 고의 같은 경우에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심을 좀못 받고 있죠. 관심을 좀못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슈가 좀 대열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영이랑 나영이랑 좀 비교를 해줄게요. 일단 등급부터 살펴보죠. 등급컷부터 가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984, 73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984, 0 그다음 73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나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9, 55, 869, 55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 3등급 순서예요. 근데 가영나영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지금 개정 교육과정의 첫해죠. 첫 번째가 이제 개정 교육과정 첫해야. 개정 교육과정의 첫, 첫좀더 세게 하게 하면 실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떠한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풀수 있는 시험지가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고3들 치르는 교육과정과 여러분께 좀 다르기 때문에, 가형이든 나형이든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는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는 고3 지금 1컷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원래 보통 이 정도로 형성이 되거든? 쌤 생각에는 지금 90과 그 다음에 84와 73의 간격도 굉장히 넓은 편이 아니거든? 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가형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 요 나형도 마찬가지야. 자, 어려운데 이건 내가 생각 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 자, 어려운 이유가 딱한 가지예요. 시험 범위가 좁거든. 자, 시험 범위 때문이에요. 자, 시험 범위가 어디에 좀 집중이 되어 있냐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와 그다음에 무시무시한 삼각 함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범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굉장히 문제도지 지엽적이에요. 지엽적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좁고 치사한 문제들 있죠. 굉장히 치사합니다. 치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 번째가 출제 경향? 출제 경향? 아 이런 게어디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라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다라고 했으면은 어떤 그 기조도 있고 변화하는 흐름도 있고 뭐 킬러, 중킬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막 변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학력 평가는 교육청들마다 번갈아가면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 고삼들이 치르는 수능의 흐름과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약간 좀 바뀌기도 했는데, 재작년이나 그 전해까지만 해도, 그, 정말 어려운 21-30번 0 같은 문항은 정말로 어려웠거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고1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나머지 문항들을 풀면서 시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점수를 보충하거나 이런 식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낮아지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평탄한 문제들이 좀 다수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야. 아 근데 고일리 문제들은 어,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왔고요. 어려운 것도 열나 어려웠어. 특히 어, 선생님 이 재설 강의를 찍다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이상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가형 30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어, 정답이 뭐 수정되지 않는데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렇기도 하고, 나형 같은 문제들에서도 수능의 문제를 일부 반영하면서 21, 30번은 엄청 어렵고, 28번 어렵고, 29번 어렵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지, 이 점수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보면은 그나마 좀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지 않니? 설득 당하면은, 가영 선택한 친구들의 수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어떻게 나오죠? 예전에는 요게 1등급이었거든? 이게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가 지금, 이 지금 컷을 정확한 컷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아, 높은 편이고 중간 단계는 문제들을 싸그리 다 맞췄다라는 거야. 원래는 초상위권 아이들은 보통 이 정도 점수를 유지한다고 쳐도 90, 80점 대그 다음에 60점 대 떨어지거든? 중간에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상위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도 가형을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나영요 점수가 원래 이제 고 1, 2의 컷 정도야. 그래서 80점 받아서 1등급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고삼 되니까, 어머 선생님 좀 3등급이에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거 잘한 점수가 아니죠. 잘한 점수가 아니죠. 가영나영 같은 경우에 이제 고2나 고1이나 마찬가지인데, 나오는 컷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 편이 그것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가영 컷이 그래도 약간 너무 너무 탄탄해지면서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긴 있어요. 자, 문항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좋았다라고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두긴 했는데 자세한 문항 분석들은 그 문제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학력평가를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가형도 어렵고 나형도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슬쩍슬쩍 풀수 있는 문제는 별로 안나와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 가 쉬워도 단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 그냥 막 답을 낼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원이나 수학 투나 미적분이나 난이도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비하자면 정말 여러분 개념 정리 확실히 하시고 문제 풀이 열심히 하셔야 돼. 이거는 정말 큰 일이에요. 개정 교육 과정은 여러분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을 좀덜 주려고 만든 건데 내가 보기엔 더 심해졌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진짜 꾹 많이 하셔야 돼. 시험 범위가 늘어나긴 하면서 조금 난이도 낮아질 거예요. 늘어나면서 좀더 포괄적으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쉬운 단원 등장하기도 하고, 뭐 수열 같은 그런 단원 등장하기도 하면서 난이도 좀 낮아지겠지만 지수로 생각하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발목 잡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미분이 어퍼컷을 날리면서 여러분들은 넉 다운이 되겠지. 그렇지? 그 전까지는. 고삼 돼서 지치지 않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여러분 예비 고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전까지 어 정말로 배우고 있는 문항과 과목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일단은 고이 학력 평가에 대해서는 아 요즘에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걸 믿지 마시고 이 문항들 자체를 한 문제씩 뜯어서 그냥 공부하세요. 좋은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좋다고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이상하다 엉성하다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있으니까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 또 충실히 공부하다가 또 학력평가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학력평가 치르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수업 점점 어려워지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